우등산 검객 네, 오규철 선수의 영상이었습니다. 광주에 네. 있는 산이죠? 그렇죠. 우등산이. 사실 이 바둑 교육이나 바둑 보급 같은 게 서울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건 참 아쉬운데요. 네. 하지만 이 지방에서도 활약하는 기사들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둑을 보시면 네. 여기를 흙이 이렇게 맞았어요. 아, 그쪽을 맞았네요. 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 이수가 더 좋습니다. 그렇네요. 한, 집으로는 한 집 정도 손해지만은 네네. 여기 돌이 있어야 이제 백이 아까 이었을 때는 여기를 백이 두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이제 여차하면 나중에 이걸 찍고 뭐 이렇게 두어서 뭐 비상시에는 패로 뭐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렇죠. 네, 네네. 뭐 그냥 집어도 마찬가지죠. 똑같네요. 역시 밑으로 단수 쳐서 뭐 이쪽 집으로도 이쪽이 좀 튀기고요. 예, 당연히 이게 정수입니다. 지금은 한 집보다는 그 가능성을 네, 더 크게 그렇습니다. 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흙도 이제 늘었어요. 같이 늘고 이렇게 두었는데 글쎄 이 수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선수는 아니거든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중에 이제 이런 두 점을 끊어잡는 맛은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네. 백도 안형이 이 그냥 이렇게 느는 거에 비해서는 안형이 아예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 살아있거든요. 흙이 늘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여기나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뭐 집이 안 났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연결을 꿰야겠어요. 네, 물론 이제 백도 이쪽 이랑 해서 연결이 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두는 자리도 거의 선수성이죠. 안 받게 되면은 지금 여기 백이 이렇게 나와서 끊어버리면 수가 나지 않더라도 엄청 괴롭힘을 많이 당하죠. 자, 근데 역시 지나고 나면요. 이 하변 쪽에 흙이 날짜 씌우고 백이 민수 이 두 수들은 좀 찬성할 수가 없네요. 서로 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뭐 여기는 들여다보거나 하는 이런 게 다 선순위 거의 뭐 백은 살아 연결이 있는데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도 애매한데요. 받고 싶진 않고 지금 이렇게 받아주면은 흙 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응수를 하게 되니까 득이 없어 보이고요.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 이런 데 교환을 해두고 받으면 여기 쪽 틀어막는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백이 맛보기로 보시면 돼요. 백이 네. 끊으면 흙이 밀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걸 선수로 막히는 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이 여기를 막으면 그때 이기면 있고. 되고요. 네, 여기는 서로 맛보기로 보고 저 손을 빼는 게 조금 더 괴롭히겠다는 얘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늘 때 같이 이렇게만 받아만 줘도 일단 흙이 득이다. 득을 보고 아까처럼 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손을 빼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일단 손을 빼고 뭐 있지 않은 거는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백은 그냥 늘지 않을까요? 네. 건드려 주는 게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는 진짜 저 여기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 둘 때요. 백이 좀 다르게 받는 방법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제일 무난한 응수법이고요. 네. 뭐 붙여서 받거나 아예 그냥 반발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붙이고 이제 후구 치는 정도인데 이렇게 당해주면 사실 되고요. 네. 여차 하면은 뭐 단수 쳐서 더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깁니까? 거기까지 가요. 네. 요거는 일단 받아주었을 때 이렇게 받아주었을 때 흑돌이 이제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또 집으로 좀 손해라서 백이 늘어서 받으면 집으로 손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흙돌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아까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 돌이 있었을 때는 포장이 됐었죠. 예, 뭔가 이렇게 딱 그림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형태는 그게 잘 안 나와요. 이걸 들여다본 다음에도 뭔가 포장이 찢어져요. 네, 물팩이 이렇게 네. 받은 다음에 약간 애매하죠, 위치가. 아, 그쪽을 둡니까? 자, 그수 어떤가요? 이거는 지금 우쿠초 네. 선수 계속 이렇게 두는 이유 건 보면은요. 이쪽을 이쪽이 계속 지금 계속 신경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 건너붙이는 네. 것 때문에 이거 끊기는 약점을 좀 보강한 거한 느낌이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은 여기까지가 선수인데 좀 둘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는 둘 백은 손 빼겠죠. 찔렀다는 얘기는 단수까지 쳐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은 손을 빼고 지금 글쎄요 깊숙이 뭐 이런 데까지 네. 조친구단이 또 폭파 전문가 아닙니까? 역시 네, 지금 이곳에서는 오구철 선수가 분명히 손해를 봤습니다. 네, 여기도 이 호구쳐가지고 괜히 네, 선수로 네. 두 점을 백이 아, 좀 잡았거든요. 일단 집으로는요, 뭔가 지금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흑돌이 보시면 여기가 네. 이런데 돌이 왔는데 이게 나중에 뭐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큰 집이 되는 모양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그쪽에 두었던 돌들이 무언가 조금 좋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느슨합니다. 이제 네. 백이 여기까지 네. 뛰어들어도 이거 잡기 어려워 보이는데 아, 뛰어... 네, 아. 뭐 그것도 비슷한 의미고요. 아. 저 같으면요. 봐도 좋으면 좀 떨릴 것 같은데 전혀 떠는 게 없어요. 조친구단은 이 상대방 진영에 들어갈 때 네.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자신감 넘치고요. 뭐 이게 죽을리 네. 이렇게 보내는 거죠. 타계에는 정말 그 바둑 그 역사상 거의 최고로 꼽히는 기사가 조친구단입니다. 어때요, 이현욱 해설위원은 공격할 때가 더 기분이 좋나요? 타계할 때가 기분이 좋나요? 아, 기분은 당연히 공격할 기분. 때가 좋은데. 제가 무슨 말하는 네, 거죠? 이게 여러 가지 확률상 타계가 자신 있나요? 네, 타계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공격보다도. 오, 저는 타계 너무 괴로워서.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바둑은 타계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타계하는 게 훨씬 쉬워요. 네, 공격보다. 공격형 기사가 많지 않잖아요. 네. 조치훈보다는 그 타계라는 그 뭐 조치훈의 수습, 조치훈의 타계 뭐 이런 침투법 이런 거에서 책을 여러 권 냈을 정도로 그냥 본인이 그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그 타계하고 수습하는 거를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조치훈 군단의 그냥 바둑을 타계. 보시면 돼요. 바둑을 보면 네.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플랜 A, B, C가 있을 텐데요. 흔히 쓰이지 않는 방법으로 타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상대방 진영에서 수습을 할 때는 일단 네. 붙이고 자꾸 이렇게 비벼야 돼요. 네, 흔히 말해서. 전문 용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네. 그 부비부비. 네, 네. 좀 다른 의미의 부비부비지만 네. 계속 비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하여금 계속 응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뭐 아, 계속 넣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집 감당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넣는다거나 하게 되면. 네. 이제 보금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거잖아요. 네, 이제는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닌데 아, 글쎄요. 일단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오구철 선수의 수들이 저는 좀 더, 너무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집으로 되느냐. 여기가 15집이고요. 합치면 30집 정도 되고 40집. 중앙 쪽을 제외하면은 흑집은 지금 40집 정도의 확정가가 나 있습니다. 백집을 보시면 여기가 물론 여기 흑이 나중에 패로 버티는 게 있긴 한데 일단 30집은 일단 봐줘야 돼요. 30집은 그냥 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쪽 흑이 끝내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끝내기를 해야 되나요? 끝내기를 한다고 해도 10집은 일단 두텁잖아요. 12집. 그러니까 만집. 일단 이것만 합쳐도 집이 40집이 넘어요, 백은. 이 양쪽 집만 해도. 자. 여긴 계산도 안 했잖아요. 네. 흙도 물론 중앙이 좀 있긴 한데, 또 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 분명히 네. 에, 뭔가 지금 비상수단 강구를 하지 않으면 백의 유리함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우규철 선수는 여기 하변 이 상변 쪽을 집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느슨한 수 하나. 느슨했어요. 예, 이 수 하나로 인해서 아, 지금 일단 확실히 좀 바둑은 불리해졌고요. 여기 치는 관수는 30초. 좋은 수로 보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집도 크고 일단 백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죠. 자, 그렇지만 저 돌은 잡히진 않겠어요. 예, 이거는 뭐 네. 조친구 단이 아니라 뭐 제가 둬도 이거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 하우정 프로가 둬도 예. 표정이 흔들리시는데요. 네. 저도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아닙니다. 예. 조금 떼어주는 것보다. 네. 지금은 이제 여기서 수순만 보면은 뭐 사실 탭 그 약간 그 기술 들어가면 이런 게 기술인데 그러다 잡힐 수 있어요. 예, 그냥 네. 늘어서 평범하게 치네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바깥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에서는 이미 지금 안녕이 없어졌으니까요. 여기 이제 쉽게 그냥 나를자로 준다고 봤을 때 나를자로 둬서 탈출해야겠죠. 여기가 이제 들여다보는 게 거의 선수로 듣고 네. 있는 형태라서 흑이 이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궁도가 거의 안에서 사는 형태예요. 여기도 선수고 딱 있기만 해도 흑이 뭐 잡으러 가려면 지금 이런 데를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도 약간 맛이 그렇죠. 예, 안전하지 않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이수도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고요. 네, 여기도 흑돌이 이제 뭔가 계속 두터워졌으면 아깝죠. 이런데 네. 돌이 여기 오고 또 이런데 온다고 봤을 때 네. 이 교환은 일단 아깝죠. 그렇죠. 뭔가 지금 뭐 째려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백도. 그런데 방심은 하면 안 돼요. 백도 너무 마음을 놨다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들여다보면 있지 않고 일단 찔러서 받을 때 미나요? 예, 이렇게 받겠네요.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30초 하나 둘 자 셋, 일단 오규철 선수로서는 넷, 그쪽의 다섯, 공격에서 다섯, 뭔가 다섯, 좀 일곱, 득점을 해야겠습니다. 저 급소라고 본 건가요? 네, 여긴 다음에 이 안 두게 되면은 끼우는 수가 있죠. 이쪽을 끼워서 네, 그때 이렇게 끊어서 끊어버리면 한 점을 때려야 되는데 네, 단수 쳐서 이건 괴롭죠. 그래서 이제 미는 걸로 방비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선택을 보입니다. 아, 어떻게 방비가 된 건가요? 막으면요? 일단 자치를 막아만 주면 자치를 일단 자체 득이죠. 교환 자체가 득이죠. 네. 네, 득입니다. 그리고 지금 흑이 백이 당장 뭔가 이거를 하기에는 지금 당장 한다. 네, 이걸 하기에는 물론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예 손을 뺐네요. 일단 백은 이수로 거의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흑이 공격을 하려면 여기를 일단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여기만 밀어도 자체로 살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안에서 궁도가 살아 있는 궁도입니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아, 이렇게는 못 살아있나요? 네. 네, 이거는 공도하군요.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 아닌데 거의 공도가 뭐 살아있다고 보셔야죠. 백이 진짜 살기만 하려고 한다면 흙이 이었을 때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끊고서 한 점을 버리면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만 둬도 살았죠. 네. 네. 오히려 이제 흑에게 이 형태를 만들면 이 찔러주는 교환을 하게 하면 사는 겁니다. 뭐 백이 물론 흑이 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이 패를 다 버티면서 잡으러 가야 되니까 백은 거의 살아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오규철 선수가 집으로 득을 보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제가 보기엔 부족하거든요.
지금 흙이 뭔가 생각해 볼수 있는 곳이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드는 거. 여기 느는 게 선수니까 이런데 한 칸을 띄어서 뭐그 흙을 백을 살게 하면서 중앙 쪽에 어느 정도 집을 만든다. 집으로 가려면은 이 정도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쪽은 뭐 기분 좋은 네, 여기 곳이라고 선수가 봐야 되는 곳이죠. 되니까. 지금은 아마 이어서 받겠죠. 그런데 뭐, 네, 일단 덤은 확실히 부담스럽다. 네. 집만 보면 지금 반면으로 어떠냐 정도의 승부로 보여집니다. 지금 달라진 게 이쪽 집이 약간 늘었는데요. 한 18, 19집. 그러니까 아까 처음 15집으로 계산했으니까 한 3, 4집, 4집 정도 늘었어요. 예, 흙집이. 그 정도 늘었는데, 아까 100이 여기까지 40집이 넘었고, 지금 50집 정도 나고 있거든요, 100집이. 그럼 역시 중앙 쪽에 제가 보기에는 집이 10집 이상, 15집 정도 나야 계산해야 될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죠? 이게 둘이 합쳐서 35, 45집. 100집, 그러니까 흙집이 지금 45이고, 100집은 지금 쉬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보기 좋다는 반면, 중앙 건데요. 쪽에 이제 집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10집 이상 나야 돼요, 집이 중앙에서.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우변 쪽도 아까보다는 조금 안형이 풍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쪽에서 들을 수도 아, 있겠죠. 이쪽이요. 네. 네. 당장이야 쉽지 않지만. 근데 이 형태는 이제 100이 또 단수 치면 중앙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서 살 여섯, 수 있으면 제일 여섯, 좋은데. 일곱. 예, 역시 조금 떨리죠? 예, 그래서 안에서 두는 걸 선택했고. 여긴 딱 있는 것보다는, 찌르고 막는다 네, 그랬죠? 있는 것은 흙이 100이 계속 미는 자세가 네네.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기가 급소예요. 그래서 일단 찌르고 싶은 곳입니다. 찌르고, 네, 들여다보고, 그렇죠. 들여다보고. 미는 것보다 들여다보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여기는 백이 아무리 다 찌르고 뭐 반발을 하려고 해도 별 수가 없죠. 이러고 꽂히면 오히려 두 누수리 다 악수예요, 백이. 좀 굳혀주는 거죠, 네. 중앙을요. 지금은 뭐 그냥 있고 흙이 이렇게 닿는 여기가 정수인지 이게 정수인지 조금 어렵네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백도 웬만하면 근데 좀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백은 이제는 살았죠. 뭐 여기 두거나, 완전 아, 이제 살 지금은 수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낫네요. 이렇게 두어서 단수 치면서 사는 게 네. 살면서 나중에 또 패도 보는 거니까 패도 남겨두고요. 아, 호주 선수가 뭔가 조금 더 득을 봐야 되는데, 판은 점점 좁아지는데, 이제 딱히 뭔가 수다를 부릴 때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받으면은 대신에 이쪽이 찔러서, 예, 찌르고 막을 때 이런 쪽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은 거고요. 아, 저 친구단은 언제든지 두면 안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수로 살고 예, 싶어 이걸 지금 하셨던. 끊어서 네.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좀 쉽네요. 그 다음 네. 수들이 딱딱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흙도 이렇게 버티자니 여기가 다 끊어지잖아요. 네. 백은 언제든지 안에 살수 있고. 살수 있는 데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네, 백은 뭐 그냥 늘어서 중앙으로, 두나요? 네, 단수 쳐서 네. 그냥 둬버리면 살았죠. 자, 이렇게 되면 중앙에 흙집이 뭐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았어요. 네, 뭐, 난게 아니고 공배가 됐죠? 지금 거의 날 수가 없는 형태죠. 자,
AI 승부 예측도 74대 26으로 꽤 많은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치형 구단하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는 크게 제가 보면 승산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좀 바둑을 좀 난전으로 만들어서 자꾸 좀 복잡한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늘 대구도 우철 선수가 몇 번 좀 느슨한 수를 두었어요. 일단 마지막에 여기 호구친 수가 일단 가장 결정적인 수로 그렇죠. 보여지고요. 저 상변 쪽을 두었어야 됐죠. 네. 아 이제 아예 그냥 두지 않았어요. 네, 저 자리가 굉장히 보기보다 굉장히 큰 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집만 보면 하나, 둘, 세 집, 네 집, 한 여섯 집 정도 되는 곳인데요. 여섯 집, 일곱 집. 근데 이걸 끊어놓으면은 좋은 점이 흙이 일단 비마 끝내기를 할 수가 없어졌죠. 없습니다. 예, 비마 끝내기를 하게 되면 네, 보시면 이제는 흙은 아마 꼬부려서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내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보강을 해야 돼요. 흙이 여기를 다시 지켜야 돼요. 후수 끝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마 끝내기를 할 수 없고 지금은 미는 건지 아니면 날일자 예, 날일자까지는 가능한데 역시 이건 흙이 뭐 백이 그냥 뒤에서 받아도 더 이상 흙이 이제 끝내기를 이거는 바로 막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겨서 낫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낼 때 네, 그냥 이어버리면 원래는 여기서 살거든요 흙이.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렇게 두면은 백이 흙이 밀고 들어가고 요렇게 선수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백이 받으면은 요렇게 뒤로 요렇게 받으면 흙이 선수 끝내기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붙이는 게 좋아 보여요. 여기 막아서 예, 이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 번 남았습니다. 네, 두 번 남았습니다. 이제 부산 KH에너지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떨릴 것 같아요. 조치훈 구단이 마지막 초를 끼면은 그 변수 네. 떨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이거 아니면 여기 먼저 끊는 것도 가능해요. 네, 먼저 끊어서 흙이 이렇게 받으면 그때는 뭐 받는 게 쉽죠.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붙여서 이렇게 따낼 때 늘어서 받으면 제일 무난하고요. 근데 저는요, 저 자리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죠? 흑백간에 저 중앙에 느는 자리, 흙은 막는 자리. 이 자리요? 네네. 이 자리도 좋죠. 아, 붙였습니다. 네, 지금 반발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일단 여기만 봐도 세 집 정도 차이가 나고요. 중앙을 이었으면은 여기가 약간 연결이 애매해요. 흙돌이 여기 찝는 게 선수라서. 네, 백이 이걸 이을 때 이런데 건너붙여 가면은 확실하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중앙이. 네, 여기 두면 끊어서 뭔가 두터운 자리. 네, 굉장히 집으로도 크고 두터운 곳이었습니다. 자, 일단 네, 저는 중앙에 그 자리 참 두고 싶은데 지금 두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막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왜냐면 이제 끊어도 이제 나가면 돼요. 예, 그 이어두면은 선수예요. 이제 백은 끼워서 살아야죠. 네네. 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못 두고 이거 두고 끊어두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지금 살아둬야 됩니다. 그럼 뭐 준 선수로 사는 거죠? 네, 아, 물론 당연히 흙은 손을 빼겠죠. 손을 빼겠죠. 아, 근데 이렇게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네, 덤은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런 쪽을 살아갑니다. 네, 끼워서 하는 것과 이거를 보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고 흙이 이을 때 이렇게 사는 거랑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엄청난 차이죠. 네, 여기 이 때리는 게 있고 없고 차이예요. 거의 쉽게 말하면 한 집으로 한 거의 다섯 집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살았을 때는요, 산걸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것까지 생각할 정도면 이제 상당히 바둑의 고수라고 네. 보셔야죠. 살기 전에 해야 네. 되는 수순들. 네, 지금 뭐 AI는 계속 요동을 치지만 어쨌든 100이 유리한 거에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오, 그 수가 됩니까? 사실 저거 잠깐 봤었는데요. 오, 야, 이게 되면은 정말 좋은 수인데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끊는 거는 이게 되죠? 네. 뭐 100이 안 되죠, 이거는. 어, 좋은 수입니다. 30초. 어, 이거 저 친구단도 제가 보기에는 당황하겠는데요? 네,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넘어가서 넘겨줘야죠. 네, 집으로 상당히 득 봤어요. 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어도 이건 무조건 득입니다. 교환 자체가. 원래는 이으면은 100이 이렇게 젖혀서 받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곳이었는데 지금은 붙였을 때 늘지 않고 이은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가 돼 있으니까 이건 흙이 네. 언제나 넘어갈 수가 있어서 아, 이런 건 참 좋은 맥입니다. 그 무등산 관객이 네, 살아있습니다. 한번 네. 휘둘렀어요, 지금. 아, 네. 네. 치고 붙이는 거 참 고급 맥이고요. 네, 그냥 아예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일단 조치훈 선수와 오기철 선수의 대국을 해설하고 있는 사이에 이 판이 끝났다고 합니다. 강훈 선수가 김동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군요. 네, 상대전 쪽에서도 강훈 선수가 앞서 있었고요. 네. 오늘 대국도 보면은 일찌감치 좀 승기를 잡고서 네, 승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최강 삼지명답게 강훈 선수 좋은 내용의 바둑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팀 갔으면 네. 뭐 2지명, 1지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사인데 3지명이에요. 3지명이죠. 네. 시니어 바둑리그도요. 이 여자 바둑리그나 KB 바둑리그처럼 이 뭐라 그러죠? 승리했을 때의 그 음악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올드팝. 7080 네, 7080 가요가 나와도 좋고요. 그렇죠. 끝이 났나요? 오철 선수가 정말 그냥 안 된다고 보고 네, 아주 싹싹하게 여기서 포기를 네. 했네요. 좀 아쉬워요. 오기철 선수가 집에서 약간 조금 너무 낭만적인 수를 뒀죠. 이 하변 쪽에서요, 그렇죠? 네. 상변을 두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복귀하는 모습을 봐서는 잡으러 가는 거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진 않겠죠. 네, 자체로도 지금 여기도 패가 나는 형태고 중앙이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잡으러 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역시 하변 쪽에 뭔가 가리키고 있는데 좀 저수 안 좋다 뭐 얘기하는 네. 거죠. 자, 역시 부산 KH 에너지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네, 조치훈 선수가요 네, 오기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뭐 일단 AI 그 스코어만 봐도 이 바둑은 조치훈 선수의 완승이라고 보여지겠네요. 네, 아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기철 선수가 상대를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본인 스타일대로 좀 더 두었으면은 더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부산 KH 에너지가 영암 월출산 팀에게 2대0으로 팀 승리는 가져간 채 나머지 한 판의 대국이 남아 있죠. 바로 나머지 한 판의 대국은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던 김종수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이 바둑 어떻게 됐을까요? 두 기사? 그런데 마지막 초읽기에 한쪽은 몰려있고요. 네, 여기도 한쪽은 아직 초읽기를 쓰지 않았어요. 진행이 정말 많이 됐어요. 지금 거의 끝내기에 좀 남았는데요.
이럴 때 AI가 한번 딱 보여주면 AI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진 않았으니까요. 초읽기로 네. 제가 한번 AI 해볼까요? 초읽기로만 보면 왠지 조금 배기 편하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잡혀있네요, 이쪽이. 아, 네. 네. 오, 일단 백집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오, 네. AI가 뜨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흑집은 쉬운 집이 좀 약하게 네,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은 쉬운 집이 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차이가 좀 나네요. 반면으로도 백이 좀 이긴 것 같아요. 네, 조금 저랑 의견이 일치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뭐 51대 49은 상당히 적은 스코어 차이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안 본 어디 다른 모양이 있나요? 다른 데는 없고요. 저는 네 백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그런데 진짜 네 일단 네 사석은 지금 두 선수가 모두 똑같고요. 네 흑집이 한 46, 47 정도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서로가 참 집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저 승부로만 따지면 아주 미세한 바둑이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네, 아까 뭐 소신 있게 100집이 하면. 50집 뭐 넘는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번복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는 집이 나지 않네요. 네. 집이 그렇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중앙도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집은 나지 않고요. 네. 일단 덤이 지금 잘 안 나오는 바둑을 보이거든요. 근데 차이는 하우정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네. 뭐 이거는 언제든지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스코어인데요. 자, 일단 이 바둑의 미지수라 함은 중앙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집도 41집 정도? 네. 백이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거는 사실이네요. 네, 반면 한 4집, 5집 뭐 이 정도. 그러면 진짜 미세해요. 네, 그리고 4집 정도? 이 바둑 4집. 중앙이 아직 맞아요. 진짜 미완성이잖아요. 여기가 약간 네네. 애매한데 예, 지금 이쪽 계속 두는데 여기가 지금 백이 이렇게 찍는 게 선수가 되고 있어서 아, 흑이 이제 조금 붙는군요. 파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거의 끝내기도 다 둬가지고요. 여기 네. 이런 자리는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빨리 해야죠. 그리고 네, 여기 뭐 끝내기 하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크죠. 네, 느는 자리도 크고 흑도 이제 여기가 집이 약간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선수가 아닌데. 네. 중앙에 따라서는 이쪽 들여다보는 등 해서 이쪽에서 맞아요. 집이 좀 날 수 있고요. 아, 저기 단수 치는 게? 네, 거기가. 그걸 뒀다는 얘기는 바로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건가요? 여길 두겠다는 얘기인데. 안 뜨면 백한테 도로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특이 없죠. 여기를 두면 그러면 백은 또 이쪽으로 막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네, 이 자리가 또 좋은 곳이어서. 마지막 끝내기 이런 데서 승부 뒤집힐 수 있겠어요, 서로가. 좀 묘합니다. 여기도 저 치면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로 조금 맞아요. 봤는데 백이 막는 게 되네요. 아, 막아요? 네, 막고 끊을 때 일로 때려서
네, 단수 쳐도 이렇게 두는 게 이러고 다시 때릴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돌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어느 게 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백은 오히려 이쪽에 약간 득이 아닐까 싶고요. 예, 네, 이렇게 두는 게. 흙으로서는 만약에 정말 다른 끝내기 아무것도 없으면 뭐 붙여서 둘 수도 아,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그냥 끝내만 보면은 붙이는 게 네. 맞죠. 끝내가 없을 때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그쪽을 아, 두었는데. 젖혔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여기만 보면은 좀 그런데 네. 아, 예, 또 여기가 지금 맞아요. 보시면 그렇게 둬요? 그건 예상 밖에서인데. 그게 득일 수가 있나요? 일단은 그냥 꼽으렸으면 그쪽이 뭐내 집. 아, 이게 뭐가 뭐 있습니까? 있었나요? 아니면 아, 여기가요? 네. 진짜 기묘한 곳인데요. 이렇게 받았다가 큰일 날 여길 뻔했나요? 뛰면은 끊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진짜. 끊으면은 여기 배 끊으면 단수가 선수가 되잖아요. 그럼 네. 때리고 여기를 이걸 때릴 재밌어요. 때 흙이 네. 이걸 꽉 잇게 되면 이게 살았습니다. 저 같은 바로 역전당할 네, 뻔했어요. 살았어요. 이게 원래 이런 네. 맛이 있군요. 그렇네요. 역시 대역자들이 이쪽은 수를 진작에 예전부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은 흙은 더 좋은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그 그냥 정도 두면. 두자니 백이 늘어서 이때는 수가 안 돼요. 느는 수가 있어서. 네, 백이 이때는 이렇게 늘어서. 네. 여기가 선수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선수가 안 그렇네요. 되니까 살 수가 없죠. 김종수 선수는 확실하게 보고 네, 있었군요. 좋은 수입니다. 네. 그럼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되는 곳이네요. 그냥. 자, 호구를 쳤는데 여기 끊어갔죠? 이것도 지금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받을래?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뭐한 점을 잡으면 잡으면 여기가 무조건 찜내기 선수가 선수다. 되고, 네, 근데 지금 장수영 선수도 최대한 버티는 거죠. 여기가 단수 치고 흙이 이을 때 네, 이렇게 늘더라도 붙이면 근데 이제 이 형태나 나중에 백이 뭐 예를 들면 뭐 젖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패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지금 흙이 거의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은 타이밍. 그렇다고 이렇게 봤자니 자체로 백이 득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왼쪽에서 들어올 네, 때 그렇습니다. 손해죠. 좋은 수네요. 이런 게참 좋은 타이밍의 네.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거기는 선수가 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보시면은 손을 뺐을 때 다시 한번 보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들면 막습니다. 그러면 젖히고 여기를 쳐도 이는다고 보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패죠. 일곱, 네, 양패가 여덟. 아니에요. 네, 이거 뒤로 치면 되니까. 네, 이건 양패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늘었는데요. 백도 일단 여기 하나 빨리 가야겠네요. 근데 여기 어떻게 봤죠? 여기 너무 기분 나쁜데요. 네, 지금 붙여서 받았죠? 네. 또 그냥 젖혀야겠네요. 네, 이게 단수를 쳐놓고 주면은 차단이 아니고 지금 뒤로 받으면 수는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백도 요거는 안 하는 게더 정수고요. 흙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기나 또는 뭐 여기 이어서 네, 받으면 다행히 뭔가 잡히진 않는데 끝내기를 당하는 정도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해놓고 백이 마지막 이쪽을 하나, 뭐 둘, 끊어놓고 셋, 이쪽을 넷, 준다면 다섯, 여섯, 일곱.
같아요. 이거는 미세한 아마 백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길 뒀죠 지금? 네. 뭔가 엄청 복잡하네요, 정말. 아, 그냥 지켜두나요? 백이 사실 패감이나 뭐 바둑의 형세에 자신이 없으면 네, 여길 단수치고 먹여친 다음에 아, 때릴 때요? 네, 이걸 먹여치고 때릴 때 뒤로 메꿔가서 뭔가 패로 이렇게 만드는 수단은 있었어요. 물론 이 패를 계속 맞아요. 해야 되는 형태이긴 한데 뭐 흙이 있나요? 여기요? 네. 이으면 이제 뒤로 맞아요. 이어서 아 이것도 그러면 메워져 있어서 아, 이것도 네네. 양패인가요? 네, 양패네요. 때릴 때 될 듯 될 듯한데 네, 이것 때려서 양패네요, 양패. 자, 지금은 평화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엄청 어 그렇죠. 거기는 계속 선수니까 받아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받는 게 네, 정수겠네요. 나중에 그냥 뒤로 봐도 나중에 백이 젖혀서 끝내게 맞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막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넷, 이걸 두어서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거의 뭐 끝이 났죠? 네, 차이는 상당히 미세한데요. 네.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 아, 그 단수치고 할 때 네, 이쪽을 둬서 요 수순이 오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반면 다섯 집 정도 차이로 그래 봤자 한 집 반이네요, 네, 정말. 네, 다섯 집인데 거의 바뀌지 않을.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유가 있는 한 집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맞아요. 끝내기를 할 곳이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이제. 변할 때도 없고. 다섯, 그만큼 이게 다섯. 거의 최후의 큰 자리. 네, 마지막 그 자리를 두면은 네. 거의 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흙은 지금 이곳이 또 집이 나야 돼요. 이곳이 집이 이렇게 집이 나지 않으면 여기가 만약에 옥집이 되면요. 여기 또 두 번을 다 갈수려야 돼요. 여기랑 여기를. 그래서 흙도 지금 여기를 또 빨리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게 또 급선무입니다. 여기 이런 데 밀어서. 네. 지금 제가 여기를 집을 흙을 집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섯 집이기 때문에 네, 이건 흙이 백이 이쪽을 두는 순간은 거의 근데 저거는 백이 단수 쳐놓고 두는 게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쳐놨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아 이쪽으로 두었네요. 그게 아 여기가 이렇게 찌르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 흙이 백이 일로 두어도 백이 일로 두어도 흙이 거의 바로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 선수는 아예 이쪽으로 끝내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본 거네요. 다음에 백이 찔러가면은 여기도 옥집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네. 여기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종 선수가 사실 바둑계에서 아주 유명한 낙관파예요. 아, 김종수 네, 선수가요? 굉장히 유명한 낙관파인데 네. 제가 후에 김종수 사원님한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굉장히 낙관파 기사인데 오늘은 제가 보기엔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두는 모습이 네. 물론 아마 실제 차이보다 더 많이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이겼어요, 백이. 그러니까 일단 초읽기를 봐도 조금 느낌이 와요. 마지막 초읽기와 초읽기를 한 번도 안 쓴 네. 좀 느낌이 오죠.
지금은 이렇게 끝내기가 되면은 흙도 흙이 백이 선수까지 잡으니까 한 집 반보다는 더 나겠네요 차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 흙도 계속해서 변화를 좀 구해야 되잖아요. 네, 아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막는 게 선수고. 네, 그렇다. 요렇게. 선수로 하고 두네요. 아 그렇죠. 여기가 지금 안 끊어졌죠 아직. 네. 어 근데 이건 끼우면은? 어 끼우면 어, 어떻게 됩니까? 어 끼우면은. 어 끼우면요? 어 이거 잠깐만요. 어 이거 손해 봤는데요. 끼우면서 되는 거 아니? 아 근데 수상전입니까? 보죠 다시. 네네네. 단소치고 있고 여기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이을 수가 이거 있나요? 큰일 났... 이으면 여기도서 둘셋 이거 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당연히 안 돼요. 백이 안 되죠. 어 끼우면요? 어 지금 느낌이 왔어요. 저거 지금 장수영 선수가 수 읽고 있는 거예요. 어 잠시만 이거 지금 문제가 때. 심각한데요. 끼울 때 네, 단수 치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단수 치고 못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꽤 손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어. 여기도 끊어지니까 아. 물론 아니 아. 왜 안 끼습니까? 그래도 한번 변화라도 구했어야 되는데요. 바둑이 나쁘니까요. 뭐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는데요. 왜 안 끼웠죠? 이게 끼워서 이 두 점을 잡으면 네 집에다가 다섯 집 정도 나는데 네. 대신에 여기가 한 집, 두 집, 두 집은 그냥 없어지죠. 그 대신 세 집짜리 한 건데 그리고 백이 여기를 아, 그리고 두고 이걸 막아버리면은 그렇게 큰 네, 득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네 조금이라도 네. 득이었겠죠. 근데 그렇죠. 아마 승부랑은 차이가 없었겠네요. 네. 왜냐면 백이 여기를 두 번 두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쪽 두 번 두는 게. 이렇게 두 번 둘 수 있어서. 아, 거기도 흙이, 백이 오게 돼서는 이쪽도 다 집이 아니게 됐어요. 여기 두 번 다 갈수해야 돼요. 네. 네, 그것도 끝내기로는 보기보다 굉장히 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흙이, 백이 여기 밀고요. 그리고 받을 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끝내기가 한 점을 있죠. 잡게 되면요. 네, 한 점을 잡아도 끊어서 때리게 되면은 자체로 이미 여기를 흙이 갈수려야 되니까 예, 선수로 이미 백이 끝내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보기보다 큰 곳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자리에서 가장 큰 곳이죠. 지금 뭐 승부 예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드디어 80대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뭐 부동이다. 네.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쉽게 쉽게 처리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김정수 선수. 아마 아 이미 오래전부터 네. 확실하게 승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부산 KH에너지가 2승을 먼저 챙기면서 팀 승리를 가져갔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바둑이 이제 3대 0이 되느냐 네. 2대 1이냐인데요. 개인 승수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5, 6, 7,
질책하는 장수경 9단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승부는 알 수 있을 거고 다른 것보다는 아, 그 전에 바둑 수순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마지막에 네. 진짜 아 끼우는 거요? 네, 끼우는 것도 그렇고 끝내기 저희가 끝내기. 이제 딱 이 바둑을 보기 시작했을 때만 네.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49도 50일 막 이랬잖아요. 미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도 네 집 한 두 집 반 정도 차이로 보이는데 물론 김종우 선수는 더 많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네. 바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 뭐 두 집 자리 패지만 뭐 그거랑은 승패랑은 상관이 없고요. 뭐 지금은 네 집 이 패를 패기 저도 네 두 집 반 정도는 이긴 것 같아요. 네, 패를 이기면 더 벌어질 것 같고 끝내기를 저희가 봤을 때보다 조금 당했어요. 네. 아, 끊어가는 수, 그렇죠. 네, 이거 상당히 좋은 수로 보입니다. 그쪽은 흙이 많이 뒀어야 됐고 네. 오히려 중앙은 다섯 집이 낫고요. 맞습니다. 네. 또 김종 선수가 수를 다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여기도 그러게요. 치는데 한 칸 찍는 것도 좋은 흑마였고요. 뭐 아예 생각도 않고 노타임으로 뒀으니까 네, 준비를 좋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죠. 다 보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참 이게 3인 단체전에 좀 아쉽죠. 이렇게 네. 이겼는데도 2대 1로 지는 흐름이 그렇죠. 영화 멀추사니 이게 좀. 또 그 팀 승수가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예. 3대 0으로만 이기고 1대 2로 계속 지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죠. 예. 제일 좋은 게 사실 2대 1로 이기는 거거든요. 2대 1로 이기고 네. 착실하게 이기는 건데 네, 결국 팀 승수를 쌓는 게 제일 좋은 네.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AI 승부의 집도 89대 11. 네, 이 바둑은 거기를 잇게 되면서 바둑은 다 뒀네요. 네, 93대 7. 네. 패도 없어졌습니다. 저게 나중에는 100대 0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네. 100대 0은 없어요. 아, 없나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개가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네. 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공배가 굉장히 많이, 네. 많은 바둑입니다. 그렇네요. 일단 이 바둑은 김종수 선수가 가져갔지만 영화 멀티산 팀이 먼저 두 판을 내어주는 바람에 부산 KH 에너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면면이 강하기도 하지만요 손발도 잘 맞아요. 그렇죠. 일단 조치용 구단. 그러니까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조치훈 구단과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조치훈 구단과의 승부는 버리고 아 지금 중앙에 지금 보시면 여기 단수인데요. 네. 예, 아, 김종 선수가 제가 보기 아 따내는군요. 아, 네. 아, 이게 이제 어차피 뭐 예, 어차피 바둑은 백이 이겼는데 네. 예. 근데 또 저걸 또 안 따내기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건 또 프로가 아니죠. 네. 지금은 차이가 백이 여기를 메꾸고 흙이 네. 있고 백이 메꾸고 흙 백이었으니까 세 집 반 정도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세 집 반. 세 집 반면 세 집. 네. 네. 반면 세 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영화 멀출산에 김종수 선수가 장수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만약에 이 바둑이 장 선수가 이긴 바둑이었으면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될 그러니까요. 뻔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두 선수가 승패를 알기 알고 때문에 있어요. 그쵸. 예,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갔죠. 네네. 자,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KH 에너지가 2-1로 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역시 강한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가장 확실한 1, 2지명을 보유한 데다가 2, 3지명은 거의 전력차가 없는 그러니까 뭐 다른 팀 가면 충분히 그러니까 2지명 거의 1.5지명이 2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수영 선수와 강원 선수가 한 명만 이겨줘도 거의 팀이 이겨가기 때문에 이 KH에너지 전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일단은 이 세 명 팀에서 강력한 1지명은요. 뭐 팀의 도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뭐 다른 팀 입장에서는 네. 조충 구단이 안 오는 거를 안 오는 날 이기는 거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러십니까? 이기셔야죠. 네. 자, 아무튼 부산 KH에너지는 공공의 적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과연 부산 KH에너지를 꺾을 팀은 누가 될까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몇 팀 있죠. 뭐 상주 국감, 서강수 네. 구단이 있고요. 또 음성 인삼 팀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사이버로 팀 같은 경우도 네, 선욱 구단이 그렇네요. 이제 복귀를 했고요. 네네. 뭐 아직 초반이라서 그렇죠.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산 KH의 에너지 승리로 이끈 승리의 주역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치훈 군단 인터뷰는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네. 네, 오늘 뭐 저는 이제 조치훈 군단의 바둑 처음을 중계를 했는데요. 조치훈 군단 그 오늘 바둑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바둑에 대해서. 도중에서 좀 나쁜 수를 두었어요. 좀 나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마지막에는 좀 좋았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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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 선수 바둑은 보지 못했는데요. 강훈 네. 선수 역시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포석이 시원찮게 돼가지고 네. 제가 좀 강수 일변도로 바둑을 진행을 시켰는데 끝까지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조금 네. 안 좋은 바둑 이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그 김동면 사범이 초읽기에 몰려가지고 실수를 내가지고 제가 이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치훈 구단이 저번 인터뷰에서 올해는 네. 네. 그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출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올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오셨어요. 네. 네. 올해 뭐 전 경기 출장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 다음은 오는데요. 아, 네. 네 번째는 좀 시합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아, 그 네. 오더에 이거 너무 오픈해 버리셨는데. 아,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다들 짐작하고. 아, 그럼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이거 편집하는 걸로. 못 듣는 걸로 해 주세요. 네. 네. 뭐, 네. 상대 팀 못 들은 걸로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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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합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에게 이제 뭐 질문을 제가 하나 강훈 구단에게 드리고 조치훈 구단 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자, 강훈 구단. 일단 공공의 적이 됐어요. 부산 KH에너지 팀이요. 네, 그렇게 됐나요?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다른 팀들에게 아, 우리 팀 이기려면 한 이것은 오픈할 수 있다. 뭐 우리 팀 이길 전략 하나 오픈해 주시죠. 접어 주시죠.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는 네. 3장인 제가 좀 구멍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너무 겸손해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 조치훈 구단께는 네, 그냥 네. 그 작년에 우승을 네. 했습니다. 네. 이 시니어 리그에서. 네. 올해 역시 또 2연패 네. 자신 있으신가요? 네. 꼭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네. 있으시면 네. 혹시 오케이. 우승을 하시면요. 네. 뭐 바둑 팬들에게 뭐 약속 하나 해 주시죠.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거 없나요? 세레모니. 세레모니 같은 거 없나요? 노래는 좀 안 되고요. 네. 다른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연구해 보십시오. 자,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네,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 뭐 편집이 되니까요. 네. 뭐.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방송이잖아요. 네. 자, 조치훈 구단의 이제 그
노래 말고 다 된다는 네. 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인터뷰 때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 에너지 대 영화 멀출산팀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대팀의 강훈, 조치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는 부산 KH 에너지가 가져갔습니다. 네, 바로 내일 이어지는데요. 그 이현욱 팔단이 주시하고 있는 충북 음성 인삼팀이죠. 서울 사이버 오로와 붙었습니다. 김수장 정대상, 차민수 나종은, 김동엽, 선우욱 선수 네. 드디어 보네요. 뭐 상대전면만 보면 지금 오히려 사이버 오로 팀이 2대1로 좀 더 우세한 걸로 나오고요. 네. 주장인 선우욱 구단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 오로도 사실 만만치 않은 전력이거든요. 네. 요 대결에서 만약 음성 인삼이 요 고비를 넘어간다면 네. 제가 보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내일 중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